안녕하세요.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산소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의 영상 소견과 감별 진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80세 남성이 복통과 구토 때문에 초음파와 CT를 시행받고 GB 캔서가 의심되어 트랜스포 되었습니다. 골스톤과 이레귤라 월 티크닝이 보이고 인트라뮤럴 하이포에코익 노들이 관찰됩니다. GB 하방에는 플루이드 콜렉션이 의심되고 GB 포사에는 매스라이크 리전도 관찰됩니다. 프리컨트라스트 CT에서는 GB 포사의 병변에 에어 버블이 보여 앱세스로 생각되고 GB는 캐시파이드 스톤과 함께 비교적 유니폼한 월 티크닝을 보입니다. 아트리얼 페이스에서는 더블 레이어의 앱세스 월이 보이고 주변에 하이퍼레미아도 관찰됩니다. 포탈 비너스 페이스에서는 두꺼워진 GB 월에 하이포 어테뉴에이션 리전들이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GB 캔서가 의심되었지만 두꺼워진 GB 월을 따라 인트라뮤럴 하이포 어테뉴에이션이 보이고 뮤코살 매스가 없이 인텍트한 뮤코살 라인이 보이는 소견들은 잔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를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코로나 이미지에서도 골스톤과 페리콜레시스틱 앱세스가 보이고 인트라뮤럴 앱세스가 듀오디넘과 붙어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5일 후에 시행한 MRI T2 코로날 영상에서 GB 월의 디펙트와 듀오디넘과의 피스툴라도 관찰됩니다. MRI의 T1 오퍼스페이스에서 인페이스보다 GB 월의 신호가 낮아 인트라뮤럴 팻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산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스타이시스를 시사할 수 있는 소견이지만 자주 볼 수 있는 소견은 아닙니다. 포스트 컨트라스트 T1 웨이티드 이미지 및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경계가 분명한 인트라뮤럴 하이포인핸싱 리전들이 관찰됩니다. CT와 MRI를 모두 본 후에는 캔서보다 산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수술로 확인되었으며 캔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69세 여성이 GB 캔서가 의심되어 트랜스퍼 되었습니다. 이레귤라 GB 월 티크닝이 있고 시스틱 덕트에 하이퍼 어테뉴에이션 리전이 보입니다. GB 넥스톤에 의한 애큐트 갱그리노스 콜레시스타이티스로 생각하였습니다. 한 달 후에 시행한 CT에서는 GB 디스텐션과 인플라메이션 사인이 완화되었으나 이레귤라 월 티크닝이 남아있어 언더라인 말리그넌시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였습니다. GB 내게 하이퍼 어테뉴에이션 리전은 경계가 불분명하여 스톤이 아닌 해머리직 리전의 가능성도 의심되었습니다. FDG 팻 CT에서도 티크닝이 있는 부위에 핫 업테이크가 있어 GB 캔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직 표본은 뮤코살 레이어가 두꺼워져 있었고 해머리직 마티리얼로 덮여있는 월이 네크로틱 체인지를 보였으나 튜머는 없는 잔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례는 잔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를 시사하는 영상 소견이 미약하나 이전까지 병력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환자는 4개월 전에 RUQ 페인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았었고 마일드 GB 월 티크닝을 보이는 애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의 소견을 보였었습니다. 한 달 후에 팔로우한 초음파에서는 GB 월 티크닝은 감소하였으나 GB 루멘 안에 에코제닉 머티리얼이 새로 관찰되었습니다. 시스틱 덕트를 옵스트럭션 시키는 에코제닉 머티리얼도 의심됩니다. 두 달 후인 CT 직전의 초음파에서는 GB 월 티크닝이 더욱 현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개월 만에 진행된 디퓨즈 월 티크닝이라는 점이 산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를 시사하는 소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산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는 흔히 GB 캔서로 오인되는 양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조직학적으로는 리피드레이든 마크로파지의 어큐뮬레이션이 파이브러스 티슈와 급성 및 만성 염증성 세포와 함께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상 검사에서 디퓨스 월 티크닝이 보이는데 뮤코살 라인이 인택트하고 인트라뮤럴 패티 노즐이 보일 때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논스페시픽한 경우가 많습니다. GB 캔서에서 흔히 보이는 인트라루미널 폴리포이드 매스나 루미널 리플레이스먼트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도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소견을 나타냈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84세 여성이 복통 때문에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담낭암이 의심되어 리퍼되었습니다. 디퓨스 월 티크닝과 스톤을 동반한 비특이적인 소견을 보입니다. CT에서는 인택트한 뮤코살 라인을 보이는 디퓨스 월 티크닝이 있으나 뮤코살 매스는 없고 경계가 좋은 인트라뮤럴 하이포 어테뉴에이션 리전이 보여 잔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타이티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GB 루멘과 인트라뮤럴 리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RI에서는 루멘 및 인트라뮤럴 리전 안에 여러 개의 스톤이 관찰됩니다. 비교적 특징적인 산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타이티스의 소견을 보여 수술 전에 정확한 진단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례 역시 CT에서 다수의 인트라뮤럴 하이포 어테뉴에이션 리전들이 보여 산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타이티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페리콜레시스틱 앱세스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PTGBD를 시행하고 트랜스퍼된 후 시행한 CT에서 앱세스는 소실되었습니다. 수술 표본에서는 파이브로틱 스티크닝을 보이는 GB월 안에 노란색을 띠는 결절 또는 밴드 모양의 병변도 관찰됩니다. 리피드레이든 마크로파지의 어큐뮬레이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77세 여성입니다. 골스톤과 인트라뮤럴 하이포에코익 노들이 보입니다. 3년 전의 초음파에서는 멀티플 골스톤의 소견만 보였습니다. 4년 전의 CT에서는 GB 캔서가 리버로 인베이전 하는 것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뮤코살 레이어가 비교적 인택트해 보이는 것은 산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타이티스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주 후 팔로우한 CT에서는 리버로 인베이전 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부분이 감소하였고 인트라뮤럴 하이포 어테뉴에이션 밴드가 관찰되어 산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타이티스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PET-CT에서는 월 티크닝 부위에 강한 핫 업테이크를 보여 말리그난시의 리버 인베이전을 의심하였습니다. FDG PET-CT는 산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타이티스와 GB 캔서의 감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술 표본에서 두꺼워진 GB월 안으로 화농성 조직이 관찰됩니다. 산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의 진단에는 발견 당시의 영상 소견도 중요하지만 에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의 증상이나 사인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고 서브에큐트 클리니컬 코스를 보이는 것이 진단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2세 남성의 이소파지얼 캔서 프리오퍼러티브 이밸류에이션 당시의 CT 및 초음파 검사입니다. 담낭은 정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소파지얼 캔서 수술 후 5개월째 발열과 다이아리아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시행한 CT에서 에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의심되었고 컨서버티브 매니지먼트로 증상이 완화되어 팔로우업하였습니다. 3개월 후 팔로우업 CT에서 에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는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월 티크닝과 골스톤이 남아있어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또다시 3개월 후에 특별한 증상 없이 팔로우한 MRI에서 GB월의 이레귤라 하이퍼인핸싱 티크닝이 현저히 증가하여 GB 캔서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GB 캔서로 보기에는 진행 양상이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또한 GB월 티크닝은 현저하나 루멘으로 프로트루딩하는 뮤코살 매스가 없고 골스톤을 포함한 루멘이 인트라뮤럴 익스텐션 하는 소견은 산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를 의심하게 합니다. EUS와 PET-CT에서는 GB 말리그난시가 의심되었으나 수술로 산토그라눌로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진단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에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의 사인이 수개월 사이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현저히 악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이 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비슷한 경과를 보인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톡식 헤파타이티스로 입원 치료하였던 환자입니다. GB가 콜랩스되어 있고 마일드 월 티크닝을 보입니다. 초음파에서는 골스톤도 확인되었습니다.
acute hepatitis가 호전된 후 1개월 후 시행한 CT에서 GB넥스톤과 luminal distension, wall thickening 및 pericholecystic fat stranding이 보여 acute cholecystitis가 의심되었으나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 후에 시행한 CT에서는 GB월의 현저한 thickening이 보이고 월을 따라 hypoattenuation region도 관찰됩니다. 이어서 시행한 MRI에서는 CBO 월 thickening이 있으나 mucosal 라인이 intact해 보이고 intramural hypoenhancing region들이 보여 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를 의심할 수 있었고 수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의 진단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는 케이스들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병변과의 감별이 쉽지 않았던 경우들을 보겠습니다.